길게 만들기가 만만치 않지만 배팅이 워낙 강한 김가영 선수다 보니까 각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 끝에 걸렸어요. 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길게 만드는 거는 뭐 그냥 회전 빼고 시원하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그냥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좋습니다. 네. 얇게 쳐서 일목적구를 장쿠션 쪽으로 다시 한번 갖고 왔던 김가영 선수. 표정을 보면 지금 불만족스러워 보여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좀 탐구하는 듯한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치면 좋을 것까라고 이렇게 좀 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열심히 치는데 너 포지션 자꾸 안 따라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이제 두께가 좀 예민해요. 예. 평범한 두께를 쳤을 때 옆돌리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되돌아오기를 치는데 되돌아오기도 키스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그렇죠. 두께를 어느 정도 썼는데 그래도 내공이 먼저 빠져나왔고 자, 정확합니다. 자, 편한 두께를 썼다기보다는 네.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끌어갔어요 지금 공을. 예, 키스 안 나게끔. 예,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량 조절 통해서 최종적으로 코스를 잡아냈습니다. 3연속 득점. 아, 하필 내공이 좀 테이블에 붙어있는 게 문제인데요. 네. 규디를 살짝 들고. 자, 노란 공의 대회전도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두께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너무 잘 치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지현 선수는 조금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가 왔습니다. 지금 왔다고 하면 안 되군요. 5점을 쳤는데요, 벌써. 네. 지금 이거 치스는 빠졌고, 아우, 네. 들어가네요. 네. 지금 이제 인사를 했죠. 네. 키스 타이밍이 일목적구 좀 얇게 맞았어요. 조금 더 두껍게 맞는 두께로 좀 내렸어야 했는데 네. 너무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죠. 했습니다. 내공 3 쿠션 지점 쪽으로 일목적구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네. 5연속 득점으로 장타.